안녕하세요. EBS 문화센터 김성경입니다. 자, 오늘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인사들 많이 나누셨어요. 예, 종교적인 그 의미하고는 상관없이 이 크리스마스는 정말 전 세계 모두의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날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성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으면 어떨까요? 자, 손으로 한땀 한땀 바느질해서 만들어진 테디베어. 아주 선물 목록에 딱 어울리는 그런 목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요, 산타가 된 테디베어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의 테디베어 아티스트 고경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금의 문경우 씨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아, 진짜 예. 문경우 씨는 그, 산타 할아버지처럼 착한 네.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요? 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네, 왜요? 선물을 못 받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렇게 그동안 배웠던 거를 네. 다 이렇게 만들어갖고 주변에 많이 뿌리세요. 예. 그래야 내년에 오지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선생님 배워볼 것이 이제 산타가 된 그 테디베어예요. 문경훈 씨 앞에 산타 옷을 입었는데 예. 와, 너무 귀엽네요. 전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네. 네. 그 약간 원래 그 산타 할아버지 복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망토를 입었지만 예. 정말 그 성탄절의 분위기를 아주 흠뻑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특성들이 다 있죠, 테디베어들이? 그렇죠. 예, 네. 예. 그 표정도 다 지울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이런 오늘 특히 또 산타가 된 테디베어를 그 티니베어라고 한다고요? 예. 이름을 그냥 티니라고 네. 한번 지어봤어요. 아, 그냥 지은 거예요? 예. 아, 원래 테디베어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가요? 그죠. 만든 사람이 네. 예, 그 느낌에 따라서 네. 예, 아주 발랄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예, 차분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근데 제가 이 테디베어를 좀 알아보니까 예. 처음에는 취미로 만들기 시작했다가 네. 나중에는 정말 흠뻑 빠져가지고 전문직으로 예. 아주 그냥 그 직업변환 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아티스트라는 게 붙거든요. 예, 맞아요. 어느 정도를 해야 이거 테디베어의 아티스트라는 그런 직함을 얻게 되는지. 아, 잘 때도 테디베어를 생각하고 네. 예. 예. 예, 일어나서도 테디베어와 예. 함께하는 생활을 예. 하게 되면 아니에요. 그건 예. 아니에요. 잘 때도 게임 생각하고 일어날 때도 게임 생각하면 그건 벌써 프로게이머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테디베어를 좀 오래 해서 네. 예. 테디베어 어워드에서 상도 좀 많이 받아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해외 활동도 많이 해야 하고, 네. 예, 국내에 이제 테디베어 강습도 좀 많이 해야 하고, 네. 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면 저절로 붙여지는 이름이 아티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강습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기회를 통해서 자꾸 연구하시고 예. 또 그 시도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정말 산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테디베어들이 예.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배워볼 것은 저 망토를 입은 예. 예, 저 테디베어죠. 자, 예. 그럼 먼저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예, 옷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네. 예, 우선 몸체가 되는 인형만 네. 예, 그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예. 예, 인형 옷을 아주 다채롭게 입기 때문에 네. 몸체는 비교적 아주 단순하게 우리 아스토라 아이보리 색으로 네. 예, 한 가지로만 오늘은 몸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아스토라 천이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스토라 천과 예, 인형을 만들기 위한 이제 눈과 코와 그리고 수실이 필요하죠. 네. 예. 그래서 재료는 뭐 여태까지와 예. 다른 게 없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뒤집어서 네. 뒷면에 요 식서 방향,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네. 맞춰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네. 자, 그래서 그다음은 배치를 배치해서 좌우 대칭이 되게 배치를 꼭 해주셔야 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팔이 네. 오늘은 팔이 붙어 있네요. 예, 옷까지 입으니까 많이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 다리가 붙어 있는 그래서 반만 접어서 박을 수 있는 네. 네. 비교적 좀 인형은 심플하게 오늘은 수업을 네. 할 거예요. 네. 어제는 이마가 새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오늘은 옷이 새로 나오고 있죠. 옷이 새로 나오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전부 재단을 해서 네.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게 네. 이렇게 재단을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재단 한 조각 하나도 빠짐없이 작은 조각들이 많을 때 잘 없어지거든요. 예. 네. 분실에 특히 주의해 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재단이 끝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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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예, 귀를 만들고, 예, 꼬리가 있을 때는 귀 바느질 할 때 꼬리까지 아예 만들어 놓으세요. 예, 그래서, 예, 꼬리하고 귀를 전부 뒤집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꼬리 할 때는 꼬리를 제이치에 박아주고, 미리 준비해 놓으면, 예, 엉덩이랑 등판이랑 박을 때 꼬리 딱 끼워 박을 수 있고, 예, 머리랑 뒷머리랑 얼굴끼리 박아줄 때도, 예, 귀가 준비되어 있으면 딱 끼워 놓고 박고, 편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제 얼굴 패턴을 보면 다트가 있거든요, 여기 턱선에. 예, 역시 볼륨 때문에 얼굴 좀 통통해지라고 다트를 만들어주는 건데, 다트를 항상 먼저 혼자 반 접어서 처리해 놓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다트 처리가 된 얼굴 두 장을 예, 이렇게 반 겉면끼리 마주 대고 예, 이렇게 박아 주시는데 우리 베이 할 때 코에 구멍이 있었잖아요. 일부러 남겼잖아요. 예, 그것처럼 요 구멍을 남겨 주시는데 여기는 코박을 구멍이 되겠죠? 그래서 얼굴 앞선을 요렇게 앞선을 바느질을 해 주세요. 예. 예. 앞선을 바느질을 하고 우리 얼굴 앞쪽이 완성이 되면 항상 뒤쪽을 갖죠. 예. 예. 그래서 뒷머리 두 장을 겹쳐 놓고 예, 요렇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뒷머리를 합치니까 요렇게 되죠? 예, 그래서 뒷머리를 합쳐서 앞 얼굴과 준비를 해놓으세요. 예, 그래서 얼굴과 앞 얼굴과 뒷머리를 꼭 마주대고 박을 때 우리 귀가 필요하다 그랬죠? 예, 귀를